지난 26일자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면서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이 쏠렸는데요. 다만 주가 반등으로는 쉽게 이어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최대 수출처인 중국의 내수 경기 부진 때문인데 관련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들이 중국 시장 부진 전망 그리고 매크로적인 악재로 인해서 실외 마스크 해제에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이슈로만으로 반등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국내 마스크 실외 해제가 사실 어느 정도 이미 실외 마스크 해제는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최근 들어서 조금 의미 있게 지켜봐야 될 것들이 50인 이상 그 집회라든지 참석, 그리고 모임, 네. 그리고 콘서트 관련한 네. 어떤 경기장, 스포츠 관람까지도 마스크가 해제되었다는 부분, 이 부분에 조금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국내 화장품주들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네. 높습니다. 상반기부터 중국의 봉쇄 조치가 적극적으로 해제가 되고 경기 부양책 등이 조금 살아남에 따라서 중국 시장 살아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조금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가 자체도 그렇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현재 차트 상황 보시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 중소형 종목들 제이준 코스메틱도 마찬가지고 LG생활건강도 계속 주가 모습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LG생활건강이 원재료값이 올랐기 때문에 주요 품목들에서 가격 인상을 단행한 부분들은 조금 우호적으로 지켜볼 만하지만 4분기라든지 내년까지는 조금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대형 화장품주들의 어떤 신규 접근은 조금 보수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앞으로 조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증권가에서도 아모레퍼시픽 목표 주가 지속적으로 하향 리포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장주 두 종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LG생활건강, 네. 아모레퍼시픽. 그런데 네.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는 조금 우호적이지 못한 리포트들 나오고 있거든요. 네. LG생활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LG생활건강 워낙 이제 가격 자체도 접근하기가 높은 네, 금액대이기도 네. 하고 최근 들어서 리오프닝주로 거론은 많이 되었지만 사실 주가는 지속적으로 지수에 따라서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실적 자체도 좋지 않게 나오고 있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보시면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또 면세점 매출 사업도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달러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환율 네.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면세 사업에서도 크게 메리트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중국의 어떤 소매 판매상들이죠. 따이공들도 이제 구매력이 낮아졌다라는 부분들이 면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의 어떤 품목들이 크게 잘 팔리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유지가 되고 네. 미중의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 무역 수지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들이 화장품주들의 어떤 실적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미중 패권 갈등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중국의 어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의 네. 눈치를 계속 보게 되면서 중국 쪽의 어떤 수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내 화장품주들의 어떤 주가를 계속 낮추고 있는 원인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글로벌로 조금 이제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참 많은데요. 네. 그렇다면 달러 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LG생활건강도 그렇고 미국 북미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쳤었는데 네. 그럼 이게 또 우호적으로 작용하진 않을까요? 저는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 50인 이상 모임이라든지 집회 그리고 콘서트, 네. 스포츠 경기 관람에 마스크가 해제가 되었다라는 것에 조금 의미를 두고 싶어요. 네. 그러면 색조 화장품주들이라든지 오히려, 네. 조금 중저가의 화장품 브랜드들 콘서트라든지 이렇게 하면 네. 물이라든지 땀이 또 많이 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저가 화장품으로 수요가 조금 몰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굳이 화장이 필요가 없다면 또 클래시스 같은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보톡스라든지 네. 여러 이제 여성분들이 받으시는 피부 관리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의 종목을 관심을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콘서트 쪽이 업황이 살아날 것 같아요. 해서 네. 엔터 쪽으로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뭐 중대형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색조 화장 관련 종목들 그리고 엔터 관련 주까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네. 이렇게 실외는 해제가 됐고요. 네. 실내 마스크 해제되면은 네. 화장품주 갈 수 있습니까? 실내 네. 마스크가 해제가 되더라도 네. 저는 화장품주는 지지부진할 것이라고 보고 네. 원인은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높은 환율이 해소되지 않을 때까지 는 대형 화장품 종목들 당분간은 조금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하고 그냥 기보이자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관망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세 분출을 누려보기 위해서는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일본이나 북미 쪽에 조금 수출 비중을 높게 갖고 있는 네. 중저가형 화장품 브랜드를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리오라든지 네.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클래시스 정도 보시면 좋겠고 네. 저는 뭐 지속적으로 아까 50인 이상의 마스크 해제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해서 엔터주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경기 침체 이슈를 조금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 인플레이션에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 엔터주, 그리고 콘서트, IP, 지적재산권을 통해서 레버리지 사업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뭐 엔터주들 그 블랙핑크의 빌보드 200 진입 소식에 시세 분출이 있었고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하반기 콘서트 일정들 굉장히 빽빽하게 네.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JYP 정도 같이 보시면 좋겠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화장품 관련주들은 중국의 경기 부분을 조금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테스타 자산관리 기동현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